이른바 보복 기소 사건으로 현직 검사로선 처음 탄핵 소추된 안동환 검사에 대해 탄핵 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. 국회는 공소권을 남용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고 안 검사 측은 보복 탄핵이라고 맞섰습니다. 박솔립 기자입니다.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된 제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. 1년여 만에 항소심은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그런데 검찰은 판결 불과 2주 만에 유 씨를 또 불법 송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4년 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혐의를 다시 적용하면서 이른바 보복기소, 분풀이기소 논란이 일었습니다.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유 씨에게 다시 무죄를 확정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. 10년 만에 당시 유 씨를 기소한 안동환 검사가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. 이번 기회에 검사가 꼭 처벌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랍니다. 탄핵 재판에서 국회 측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공소권 남용 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탄핵이 돼야 되는 필요성을... 안 검사 측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기소했을 뿐 보복 기소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보복 탄핵 소추라고 항변했습니다.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. 앞으로 절차에 충실하게 또 임하겠습니다. 헌재는 다음 달 12일 한 번 재판을 더 열고 안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골프장 사위로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검사,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손준성 검사도 이어 탄핵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.